우리는 개인의 삶과 우리 민족의 이 어려움 앞에 내가 다시 일어서야 돼, 다시 새로운 길로 나가야 돼, 내가 다시 출발해야 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길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첫 번째 선택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패배의 후유증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엄청날 뿐 아니라 블레셋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그들에게 너무나 아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영적 버팀목이 되어준 엘리야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주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현실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서 그들은 더 답답했습니다. 또 하나는 법궤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법궤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들은 패배하고 법궤마저 빼앗겨버릴 때 그들은 마지막 믿었던 하나님마저도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법궤는 블레셋으로 가서 다시 베세메스로 와서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와서 무려 20년간이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 20년을 지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는 공감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실로의 성막이 없기 때문에 매년 절기를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죽은 뒤로 1년에 한 번 드려야 되는 대속죄 제사도 드릴 수 없었고 또한 블레셋의 압박 가운데서 삶 속에 하나님을 찾을 여유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모했다는 뜻의 원래 의미는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현실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별로 다를 바는 아닐 것입니다. 첫째는 그 무엇보다도 블레셋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괴롭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고 희망 없는 시간 속에 그들의 힘으로는 이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그들의 매일매일 눈을 뜨면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돌파구 없는 그들이 결국은 잊혀졌던 그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430년간이나 압정과 고통 속에 신음할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이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들리지 않던 것들이 많이 들리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그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후에 그들이 축복받는 것을 이들은 20년간이나 목도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도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 없구나 생각해서 법궤와 함께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런데 그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찾아온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복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20년간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던 그들, 그러나 사무엘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고 반복되어져서 그들의 삶 속에 다가가기 시작할 때 서서히 그들의 귀는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잊혀졌던 과거의 역사였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민족을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메추라기와 만나러 광야에서 먹이셔서 우리를 이 땅까지 풍요로운 땅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굶주렸습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 지식이 가장 절망적일 때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어려운 것이 외로움과 더불어서 무엇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의 확신을 갖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마지막이 어려움과 절망과 허무함으로 끝날 때 우리는 다시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일로 인해서 좌절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지쳐있고 또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우리 속에 이 없는 해답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 속에 사무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20년간이나 깊은 침체 속에 실패와 아픔과 패배 속에서 주저앉아있던 저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선택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란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내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고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진정 회개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을 구하며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경 보면 이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즉각 그들은 실천에 옮겼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는 나의 삶 속에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해버린다, 우상을 제거해버린다 하는 그 말의 뜻이 너무 모호하고 내 삶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내가 뭐 신주단지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갈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함, 평안함, 그리고 정말 진정한 사랑, 인생이 헛되게 살지 않은 보람된 인생, 후회하지 않은 인생,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떠나서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진정한 소망을 주고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묶여서 집착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돈 중요합니다. 명예 중요합니다. 권세도 중요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신념과 그리고 인생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참 소망을 내 인생 속에 주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돈이 무엇을 우리에게 준다고, 명예와 권세와 지식이 우리에게 준다고, 학벌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그런 헛된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해버립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삶의 행복과 삶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성김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은 제단에 물을 섞고 그들이 회개했듯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쏟아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곤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치 탕자가 그가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했듯이 아버지 집을 떠난 그 탕자의 마음속에 외로움과 아픔과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것은 이것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믿어왔던 것, 의지했던 것, 내가 확신을 가졌던 내 인생의 기준과 신념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데올로기도 내려놓습니다. 내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고백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데올로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군사 독재에서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운동권 아이들과 많이 만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 이 땅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뭘까 할 때에 민주화가 되는 길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명쾌하고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또 다른 아픔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아니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행복한 나라라는 건 없다는 것. 나라도 정부도 내 마음도 우리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될 때만이 이 땅 속에 모든 사람이 함께 울며 웃으며 기쁨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는 나라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제도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 속에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제도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입으로 신하며 믿음 안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갈망하는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보석상에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강도는 이 보석상에 있는 모든 제품 아래 진열되어 있는 가격표를 주인도 모르게 깜쪽같이 다 바꿔 놓았습니다. 다음날 이 보석상에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싸구려 보석이 아주 고가에 팔려나갔습니다. 아주 고가의 보석이 싸구려에 팔려나가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과 귀중한 것과 그리고 썩어질 것과 그리고 어리석은 것에 가격표를 바꿔놓듯이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가치 있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지성 속에, 우리의 신념 속에, 경험 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가격표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인생의 가치를 진정으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종종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살고 싶다, 부자로 살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그들은 그 현실로 살아갑니다. 부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다른 일, 어떤 일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미래를 짊어지고 꿈을 꿀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그들의 꿈은 바로 부동산에 이 건물 임대업이 되어서 임대업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을 그들이 꿈꾸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안정성이 있고 편하게 사는 것, 도전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주저앉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 꿈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꿈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는 바로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복을 위한 진정한 선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회개의 마지막 원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며 제사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뛰어넘을 수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패배했을 뿐 아니라 법궤도 빼앗기고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를 당하여 백갈 아래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멸망당했습니다.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고 블레셋을 다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블레셋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두려운 존재입니다. 한번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20년간 그들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것이 끝났는데 왜 나에게 직접 그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가 정말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갈 때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태풍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더디 믿는 자들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한 자는 행동에 옮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 보시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께서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정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구나.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구나. 우리와 이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신앙의 체험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순종할 때에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회복됩니다. 깊은 수렁과 늪에서 나올 수 없는 것 같지만 반석에 세워주시는 것처럼 당당하게 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말씀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듯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주님은 바로 이 블레셋을 칠 때 그들이 순종해서 나갈 때에 그들은 완전히 블레셋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섬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인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도를 세워놓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미래를 위한 삶입니다. 앞으로도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칠 때에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도 낙담하지 않고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 삶의 흔적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을 다시 내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에벤에셀의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기적처럼 이적처럼 내 삶을 찾아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신 주님,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고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일을 이루었다고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에서 밀려오는 요구와 요청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헤쳐나갈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이정민 논설위원회 컬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 성복 교수님의 유성룡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 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유성룡의 리더십을 소개했습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 때 7년 전쟁을 사실상 총지휘한 사령탑이었습니다. 육상에는 권율 장군을, 해상에는 이순신 장군 두 장군을 청구함으로써 풍전등화 위기에서 조선을 구했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사색당쟁의 광풍에 휩싸였을 때 그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이 빚어낼 거대한 지각 변동을 주목하며 준비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에게 쫓겨 의주까지 피난한 선조가 암묵당을 건너서 명나라로 가려고 할 때 그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조선 땅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조선은 더 이상 우리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을 막았었습니다. 누가 감히 임금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결단은 세계 정세를 보는 안목과 통찰력과 정확한 판단력이 없으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을 명과 외에 조선 분할 전쟁으로 규정하고 국토 분할을 막아내도록 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정말 난세의 유성룡 같은 지도자로 인해서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잘 방어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유성룡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야말로 유성룡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영향력 있는 존재들이 아니십니까? 이 백성들의 외침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외치는 저 밖에 백성들의 외침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여, 이 어둠의 역사가 바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부탁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이웃들이 정말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이 연락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략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다시 세워나가는 유승룡 같은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상을 제거하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으십시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가서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인도함을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향력 있는 분이지만 나도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관계가 아닐까요? 제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여러분, 제 딸입니다. 제 자녀입니다. 제 딸도 저에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 삶에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외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이민족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피를 흘리고 순교로 얻어진 이 땅이 아닙니까? 공산주의와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혹시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데올로기는 결코 이 땅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신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주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며 진실로 이 땅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유성룡, 정말 그 시대를 구했던 유성룡 같은 분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영향력을 가지고 지략과 모략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